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예. 펀트가 갔죠. 우리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예. 다윗의 모델이고 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또 오늘 그 말씀을 특새 말씀에 서론적으로 오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친밀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좀 이상하죠? 예, 더운 여름날 물론 교역자들이 주로 그렇긴 하지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또 새벽에 남들이 자야 될 시간에 막 자동차 행렬을 이루고 가서 새벽기도 하기도 하고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트렌드와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모가 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친밀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아요. 다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뜨는 제목들을 종종 이렇게 보면 연관 검색어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우리 교회 뜨면 그 옆에 뭐 잘잘법도 뜨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뜨는데 그 기독교 트렌드들을 보면 세상과 어떻게 친밀할까 그런 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상제 제사를 지내는 가족들과 부딪히지 않을까?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용적인 태도를 취할까? 요즘은 이렇게 미화된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은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편협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것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상식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해와 관용이 필요하다. 너무 독선적이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고 뭔가 공감과 설득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찾아서 성경과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우리는 통독하잖아요. 뽑아서 읽지 않고 쭉 읽다 보면 성경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그 보상으로 성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을 골라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의 얘기 중에 단골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는 그 산상복음,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은 도덕적인 내용을 찾아내는 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시 같기도 하고 그러나 특별히 이를 따라 뭘 할 필요는 없는 도덕적인 내용들을 좋아하고요. 또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희생적 사랑을 높이 예찬합니다. 그 대신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희생적 사랑.
그리고 인간적인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보니까 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모습이 나타나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셨다. 오욕칠정을 가지셨다. 또 예수님은 부패한 종교에 분노하고 성전에서 상을 뒤집었고 또 오늘로 따지자면 약간의 심한 욕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친 표현을 바리새인에게 쓰셨다. 아 그거 봐, 예수님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리고도 또 정의감을 갖고 있었던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잖아.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탁에 앉은 예수님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겸손하고 평범하잖아. 죄인과 창녀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은 예수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진취적이고 또 초인적인 정신을 가졌지만 다른 한편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겸손하며 인간적이고 소박한 일상을 살았던 그런 분으로 그리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그런 기대를 하나도 채워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상식적인 분이 아닙니다. 현대의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의 몸에 배를 풀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명하시는 분입니다. 배꼬물을 베고 배에서 주무시니까 졸기도 하니까 아, 참 인간적이다. 근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거기서 콱 깹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노래하신 그런 음유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겸손하다고 보기에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심없이 얘기하셨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굉장히 독선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실 때 몇 살쯤 됐는지 아세요? 대개 30살 정도 되신 거죠. 그런데 대부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대체적으로 말을 놓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베드로는 벌써 결혼도 했거든요. 장모님도 계셨고. 그런데 베드로는 뭐 거의 아들같이 대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네, 얘기하시죠. 와우. 물론 아람어로 얘기하실 때 우리말식의 반말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높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냥 겸손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요. 또 대화와 타협으로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감싸 안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대부분 단정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예,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대표적인 표현이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고 그냥 여러 길들이 있고 나는 그 중에 하나의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I'm the way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리입니다. And the truth입니다. 그리고 and the life예요. 예. 그 헬라어의 분명한 정관사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단히 단정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배타적이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설법은 무슨
무슨 스님 쾰르네오다 뭐 그래가지고 너무나 까르르까르르 웃으면서 재밌는 얘기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말씀을 그러나 그분은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은 정말 인기 없고 재미없고 뭔가 동떨어진 생각을 가진 엉뚱한 존재여야 좋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거나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약간 특별한 취향을 가진 그런 팬덤을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기들끼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어떠했겠는가? 그 예수님을 대한 사람은 너무 무서워, 독선적이야, 배타적인 것 같아. 자기 얘기만 해, 너무나 단정적으로 말해. 그리고 우리들하고는 너무나 안 맞는 기적의 주인공이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를 구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쏟아놓고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어서 누군가에게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래 당신이 오라요. 그러므로 우리를 업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심리치료자, 그런 카운셀러가 아니라 그럼 뭐였을까 말이죠. 뭐였을까? 성경은 그를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결핵에 걸린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요? 결핵에 걸린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오진이었다. 그게 물론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근데 오진일 가능성은 상당히 약해요. 그렇다면 좋은 소식은 뭘까요? 약이죠. 딱 맞는 약. 그래서 이 약 먹으면 부작용도 적고 6개월 먹으면 딱 떨어져요. 그 좋은 소식이죠. 폐렴에 걸린 사람에게도 역시 약이죠. 무슨 약일까요? 항생제죠. 항생제는 몸에 좋을까요?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와서 경험한 것이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 잘 안 해준다죠. 왜냐하면 몸에 안 좋으니까입니다. 내성도 생기고 그러나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생제가 없다면 이를 뽑고 나서도 아마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염증이 생기면 치료가 안 되니까. 또 맹장 수술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명이 이제 번져나갈 때 신대륙을 개발하고 또 대륙을 건너서 문명이 서로 교류하게 될 때 생긴 것이 뭐였느냐면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전쟁하고 전혀 다른 풍토 또 전혀 다른 이런 그 세균들, 박테리아들을 서로 교환하게 된 거죠. 거기에서 많은 병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정복하는 남자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번져갔던 성병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이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들, 문명과 대륙을 정복했던 그런 나라들의 해안가에는 이런 성병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항생제가 없었다면 치료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종기가 나도 그 종기가 염증이 심해지면 치유하지 못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됐던 게 불과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항생제는 생명의 치유에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아닙니다.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니죠. 비타민 같은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 치유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항생제 같은 존재이죠. 항생제는 박테리아만 박멸할 수 있는 거죠. 바이러스는 항생제 갖고 안 되죠. 그래서 항바이러스가 필요하죠. 이것이 백신이죠. 저는 복음과 예수님이 백신이라고 오래전부터 얘기해왔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이 세상에 생명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타협의 여지 없는 생명을 위해서 너희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원 플러그를 보면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모양이 예쁜 것은 아니에요. 복잡합니다. 어떤 거는 구멍이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뭐 뾰족하게 나온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멀티 슈텍도제가 없으면은 이 다른 나라 가서 컴퓨터 전원 연결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호텔 로비에 가면 꼭 예, 멀티 스태커가 있느냐고 물어봐서 거기에 하는 거죠. 예, 그 플러그는 예쁜데 중점이 있지 않고요. 안전하게 전원이 흐르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는 위험하거든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이죠. 끓는 물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 아내는 어릴 때 끓는 물에 다리를 댔어요. 그래가지고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이쪽에 상처가 화상 자국이 남아있어요. 뭐 큰 비밀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 있죠. 지난번에는 우리 아이가 어린 아이가 2도 화상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너무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렇게 위험해요. 그러나 끓는 물은 꼭 필요합니다. 산부인과가 없고 의사가 없고 산파가 없을 때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제일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물 끓여오라는 얘기죠. 예, 소독과 뭔가 위생에 필요하니까 생명에 필요한 거죠. 끓는 물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라디칼합니다. 빛과 소금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라디칼한 존재입니다. 예, 빛에 잘못 노출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도 하지만 생명의 빛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소금도 맛있나요 여러분? 소금? 소금 사랑하는 분들 계세요? 아까 일부에서 누가 짜요? 그랬는데 예, 소금은 짜. 예, 그런데 필요하죠. 부패를 막고 맛을 내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 너희는 산 위의 동네야. 산 위에 집이 있기 때문에 불을 켜면 감출 수가 없어. 그러나 길을 잃은 나그네와 그들에게는 산 위의 동네가 표준이 될 거야. 너희들은 산 위의 동네야. 감추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항생제 같은 분이었고 그분은 백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벼랑 위에 세워진 이정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불빛과 같았고 그리고 타협의 여지 없는 소금과 같았습니다. 건축물을 세우는 기준선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의 세상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예쁘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인생을 살수록 점차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고백하자면 좀 친화력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외향적이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원만하거나 포용력이 부족하다거나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위축되고 또 자신감이 없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결국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러나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됨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고 원하도록 우리를 창조하고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쳐서는 안 될 것,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것,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예수님에게는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생명 구원의 길과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야 살 겁니다. 표준이 분명한 나라에 우리 자식들이 가서 살아도 살게 돼야 될 겁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카메룬에서 단기 선교 하던 어느 날 밤에 우리 일행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군이 검문을 했습니다. 첫눈에도 이렇게 뚱뚱한 군인이 술이 취해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기관총 옆에다 비스듬히 차고요. 와가지고 패스포드 다 내라고. 그리고 첫 마디가 위스키 마시게 돈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우리는 선교팀이고 그러면 내 위스키는 안 된다. 거기서 돈을 주면 이제 선교사님들은 매번 검문을 당할 때마다 돈을 뜯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거기 몇십 년 되신 분들은요 총을 맞더라도 안 내는 거예요. 안 돼. 우리는 선교사고 안 돼. 위스키 돈 없어. 거기서 이제 막 사실 이제 처음 가는 사람들 돈 좀 주고 가지 지금 막 술 냄새가 팍팍 나는데 선교사님들 안 돼요. 안 그러면 30년 거기서 못 버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권을 다 걷어가지고 이름을 읽고 장난을 치다가 이형교? 네. 그러다가 죽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가라고. 예,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야 가서 생명 구할 수 있는 거죠. 의사들이 기준 지키지 않으면 생명 구할 수 없는 거죠. 선생님은 기준 지켜야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죠. 사무엘서의 주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인가? 다윗이 그 모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물론 불완전한 존재이고요.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 12장 18, 27절의 말씀을 택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로 이 사람을 보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어떤 분인가, 그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특세 때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라.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느냐? 아니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지 왕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에 그에게 긴 연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광야 학교에 보내서 긴 연단의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고요? 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되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다. 이 뜻을 알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뜻을 알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자기를 다 내어주셨지만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 말을 설명하려면 끝도 없어.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택한 종은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 돈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힘, 권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세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한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숨처럼 사랑하던 요나단과 헤어지게 하셨죠. 또 아내 미갈과 헤어지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던 아내입니다. 다윗이 먼저 좋아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미갈이 먼저 다윗을 좋아했죠.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러나 사울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아내 미갈과도 헤어지고 자기와 정말 목숨을 나눌 것 같은 친구 요나단과 이별하고 그리고 광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는 폐인이 되지 않았을까? 너무나 버림받은 마음으로 깊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안에다 다른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물질과 권세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스피릿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그는 하나님 예배자가 되고 시편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이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건 뭐냐면요, 생각이 두 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면 머리 내미는 거예요. 네, 도시락 갖다 줘 그러면 도시락 차고서 벌써 신발 신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 그러니까 갑옷이 무거우니까 벗는 거야. 왜 벗어? 싸워야 되는데 무거우니까요. 그럼 뭘로 싸울 건데? 난 그냥 물맷돌로 싸울 거예요. 네, 물맷돌이 빗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의 칼에 다윗의 목이 걸려있겠죠. 그러나 그는 두 가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 제자반의 모토인 푼수 모델인 거죠. 다윗은 푼수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부르시는 길에 미련할 정도로 가면서 두 가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일 중요한 미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두 가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다가 도망다니다가 발이 푹 빠져요. 뭐냐면 수렁인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힐 수렁이야. 잘 안 빠져나가. 그때는 다윗은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떡하다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 바위를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찾고 하다가 보니까 돌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돌 딛고 올라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예. 돌을 딛고 올라서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도다. 그게 시 하나, 고백 하나, 그리고 인생 막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로 뭐를 하냐고요? 몰라요. 뭐를 하는지는요. 아는 것은 연출자인 하나님이 아는 거야. 공부 많이 하고 대단한 캐리어를 쌓은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이상의 인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칠막팔장 인생 계획 다 세우고 연출하고 스폰 받고 그래서 다 그대로 살았습니까? 인생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경영자가 되시는 거고요. 우리는 수렁에서 반석 위로 한 발을 올려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연습시키셨습니다. 기이한 사람이죠, 다윗은. 그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만난 나발은 왜 이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매우 미워했어요. 그래서 뭐 죽을둥살둥 싸우려고 덤비잖아요. 아비가일에 나타나서 돌리는 바람에 그가 마음을 돌이켰죠. 또 자기 아내 미갈을 헤어졌는데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미갈이 그쪽으로 가서도 잘 살았어요. 네. 잘 살아가지고 나중에 그 미갈을 다시 데려오죠. 다윗이. 네. 근데 그 전에 살던 남편이 섭섭해가지고 막 울면서 따라오잖아요. 네. 다윗의 신복인 요압이 겁을 줘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집에 가요. 불쌍한. 근데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다윗이 사울을 별로 아니야. 다윗이 미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뒤끝이 남아가지고 좀 옹졸하죠. 옹졸할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그런 거 보면은 평범해요, 다윗이. 근데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사울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저는 그게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울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딱 펜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쓸지 몰라. 그래서 사울왕하고는 대척점에 쓰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울이 마지막 전투를 하고 죽을 때에도 다윗이 가서 적을 도왔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다윗은 멀리에서 기다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조심했어요. 그는 그 연단의 시간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이 도망가면 이쪽 동굴로, 일이 도망가면 저쪽 골짜기로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이게 무슨 놈의 인도하심이야, 막장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시편들이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찬송가 중에도 이 CCM에도 이 시편에 대한 찬양들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은혜받은 찬양들이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에요. 우리 지난번 특세 때는 우리 김현범 집사님이 작곡해가지고 또 우람이가 불러서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았죠. 제일 오래된 시편 찬양은 예, 그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양도 얼마나 어려운 시절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야, 무슨 너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래가 아니라 이와 같은 망경창파, 그 망망한 바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조각배를 이끌고 가는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 김활란 박사가 올려드렸던 예, 기도문이었죠. 시편 63편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아니 자기 지금 주제를 보라고요. 누구를 두려워하냐고요? 모든 걸 두려워해야지. 불어오는 바람도 두려워해야지. 자기 혼자 혈혈단신이잖아요. 그냥 목만 살짝 칼이 스치고 지나가도 죽은 목숨인 그런 인생인 줄을 누가 몰라서.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주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불러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송정미 톤으로 불렀어요 제가. 예, 시편 62편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병적이 되고 그리고 더 무너지고 폐인이 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그는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고백이,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반대는 누구냐면 합리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울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순종보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는 명예에 대한 병적 집착을 보이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 대신에 어둠의 영이, 혼돈의 영이 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설교적인 표현이라고요?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떻느냐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를 통해서 잘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됐습니다. 다윗 당연히 힘들게 됐죠. 자기 착한 아들 요나단 정말 망가졌고 힘들게 됐죠. 그리고 그의 모든 아들들이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의 가문이 다 거기서 끝장이 났어요. 미갈도 불행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를 믿었던, 따랐던 측근 아브넬도 마지막에 사무엘하 보면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남은 아들 이스보셋도 암살자의 손에 비참하게 죽고 요나단의 아들 손자 므비보셋도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힘들고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럴 이유 없습니다. 안 그래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처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어느 날 골방에서 한 구절 말씀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했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에 시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청지기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주어진 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넘겨주세요. 네, 진실을 드러내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분 앞에 자기의 감추인 것 없이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감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5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묻고 있어요.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그는 대답으로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냐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는 사람, 그는 주님을 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 얼굴과 마음이 역시 투명하고 밝아질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담기게 될 겁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윗은 시편 84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는 좁은 도피로들을 찾아다니고 동굴을 찾아다녔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마치 파리의 라데팡스 앞에 쫙 길이 펼쳐진 것처럼 마치 8마리 말이 끄는 그런 마차를 타고 끝없이 달릴 것과 같은 마음에 그런 대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언제나 마음을 토로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베스트셀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이득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뭐 하버드 역대 최고 인기 교수, 뭐 어디 석학,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평범한 이야기를 신랄하게 쓸 뿐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런데도 가끔씩 또 삽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번에도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속눈썹 치고 샀는데 법칙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12는 거룩한 숫자이니까. 역시 하버드 최고 인기 교수 출신 심리학자였습니다. 12가지 혼돈의 해독제, 카오스의 인생을 이기는 해독제, 아 멋있잖아요. 12가지 제가 다 읽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와닿진 않았어요. 뭐 길에서 고양이를 만나면 뭐 쓰다듬어줘라도 있고 다 있는데 그중에 제일 와닿는 법칙은 한 가지였습니다.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였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성경 인용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당신의 삶이 꿈꾸던 것이 아니라면 진실을 말하도록 노력해보라. 당신이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나뒹굴고 있다면 진실을 말하도록 노력해보라. 의욕이 없고 소외당하는 기분이 든다면, 혼돈에 휩싸이고 절망에 빠진 기분이라면 진실을 말하도록 노력해보라. 낙원에서는 모두 진실만을 말한다. 바로 그래서 그곳이 낙원인 것이다.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봤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대요. 상한 갈대도 꺾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미화시키거나 어렵게 달리 보일 수 있도록 이 무마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진실을 너무나 벌거벗은 나목처럼 너무나 정확하게 초점 맞추는 렌즈처럼 그대로 바라보고 드러내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진실을 드러내고 그를 치유하는 힘을 갖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길가에서 소리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어 주고서 본전 생각하고 마음 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섬기고서 그 다음에 뒷생각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명백히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복음 사역하면서 얻은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주어 동사가 분명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언어는 3인칭이고 4인칭이고 5인칭이고 4인칭 5인칭 있나요? 예, 어쨌든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동사가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소원과 희망사항처럼 얘기되는 거죠. 예. 영어 같으면 may, God 예. 들어가는 거죠. 독일어의 접속법 이식 같은 거죠. 뭐 그렇게 되게 되었더라면 된다면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1,000명이 모여도 기원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마귀가 기뻐하는,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없는, 병원이 10개인데 치료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과 같은 괴담이지요. 축복이란 가상화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비전이란 내일 일어나야 되는 실제적인 일이고 내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가녀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허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훈련 목회자 세미나를 14주 동안 유럽의 목사님들 대상으로 월요일 날 했습니다. 월요일 날은 목회자가 쉬는 날이지만 제가 그 시간에 목사님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고 나니까 너무 제가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 버전이죠.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저희가 모디파이하고 잘 새롭게 다시 쓴 디아스포라를 위한 제자훈련 복음 DNA. 근데 런던에 있는 목사님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제가 당연히 뭐 대가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선물을 성도들이 자원하고 그래서 선물을 드렸죠. 그랬더니 인사를 많이 해오셨는데 런던의 한 목사님이 그 피드백을 해오셨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제가 순장방에도 공유했고 잠깐 읽어드리면 제자훈련의 시종일관 영적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 무의식적이고 직관적으로 닿을 수 있는 곳으로 밀어넣어야 한다는 강조가 일침견혈처럼, 침구술의 구결처럼 들렸습니다. 곧 현대 그리고 현대 뇌과학과 양자물리학에서 밝힌 이론과 같이 인간의 생각은 뇌의 구조 속에서 하나의 패턴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 성장도 하나의 패턴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복음의 DNA라는 것이 제게는 아주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영적인 성적 성숙과 부흥은 영적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영적 패턴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제자훈련의 소신이 아직도 제 마음에 메아리로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허구적인 신앙을 만들어내는 언어를 분별하고 직설적인 단어들만을 사용하려는 참신한 의도는 습관적인 신앙에서 탈피하려는 몸부림으로 보였습니다. 예, 아주 그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핵심을 잘 파악하시고 또 잘 나눠주셔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구를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 마치 만두를 빚어내는 것처럼 국수를 삶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아까 구결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고 진실로 모든 싸움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승리를 확신하라. 승리의 확신입니다. 예전에 국가대표 A매치가 작년에 있었는데요. 한국 축구 대표팀이 멕시코 대표팀과 경기를 하는 그 유튜브 영상이 한 3분 정도 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A매치인데 왜 그걸 보게 됐냐면
19살짜리 이강인이라는 그 스페인에서 뛰는 축구 영재죠. 그 친구가 이제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서 뛴다는 그 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멕시코에게 3-1로 지고 있었어요. 3-1로 지고 있는데 이강인은 19살짜리이기 때문에 국가대표 이제 막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주전 스타팅 멤버로 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37분에 8분을 남겨두고 투입되는 거예요. 멕시코에게 3-1로 지고 있었는데 4분 안에 세 골을 다 먹는 엽기적인 그런 경기였어요. 그런데 이 19살 이강인이 앳된 얼굴인데 37분에 교체 멤버로 들어오면서 뭐라고 이렇게 형들에게 소리를 치는데 그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카메라를 천천히 돌리면서 입모양을 관찰해 보니까 애가 스페인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우리말을 썩 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 우리 앉아 그러니까 물러서면 안 돼 그 얘기가 카메라에 이렇게 입모양으로 잡혔습니다. 조그만 막내가 후반 37분에 그것도 친선 경기인데 뭐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때요? 3-1로 지고 있어서 패색이 완연한데 들어와서 하는 말이 형 우리 앉아 그러니까 물러서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강인이 들어오고 나서 경기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한 골을 만회해서 3-2로 결국 지기는 했지만 그는 미들필더죠. 중원의 그 감독이죠. 그런데 그는 지고 있으면서 한국팀은 그때부터 지고 있으면서 뒤로 볼을 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축구의 그 대명사는 뭐예요? 지고 있을 때도 공을 뒤로 빼잖아요.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죠. 지고 있는데 왜 뒤로 뺄까? 지고 있다가 끝나면 이기는 거예요? 아니 지는 거지. 그러려면 앞으로 한번 왜 가보지 못할까?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도 없지만 뭔가 스프릿에서 눌려있다는 생각을 받은 건데 이 이강인이 들어가면서 모습이 바뀐 거예요. 이 예전에 한국 축구 뒤로 돌리거나 아니면 그냥 견적 없이 뻥차는 뻥축구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수준이 다른 전진 킬패스가 그의 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한국 축구 팬이 언제나 기다리던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속이 시원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우리는 소심하고 연약하고 또 불행의 예감을 자꾸 가지던 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면서 다윗은 광야의 길을 다니면서 수만 번, 수십만 번 얼마나 외쳤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 그러니까 물러서지 마, 물러서지 마. 하나님은 물러서는 사람을 사랑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포도원 농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해가 쬐거나 안 쬐거나 포도원 농부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벨 수 있었고요. 그러나 사울은 패배를 늘 예감하고 살았던 인생의 전형 같습니다. 결국 마지막도 자결함으로 목숨을 끊고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아들들과 가족들도 같은 날 최후를 마칩니다. 그가 남긴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구하고 물러서지 않는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운이 좋든지 나쁘든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병원 선교 한 사진을 병원 선교팀이 보내줬는데 남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어제는 여자들만 남아가지고 그런데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 제가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진을 받았는데 제가 거기에 코멘터로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답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유 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블레셋의 세상 따위가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패배를 예감하고 우리는 승리를 예감합니다. 그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를 찾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집에 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계속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도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는 우리가 길이 보여서 갔습니까? 길을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셰르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행하고 두려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확신을 갖겠습니다. 같이 함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섬이 기쁨 되었습니다. 성도와 함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